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악기는 샌드버그 VT5 하이글로스 모델입니다. 크림 색상의 톨토이즈 픽가드, 블랙 픽업으로 되게 무난하고 트레디셔널한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콤비네이션이죠. 하나 다른 건 이번에 좀 파워페로예요. 그동안 로즈우드 계열로 많이 들었다면 이번엔 가격을 조금이라도 인하하고 해보고자 파워페로를 택했습니다. 샌드버그에서 파워페로랑 메이플은 가격 상승 그 차지가 없는데 로즈우드는 있거든요, 에본이랑. 그래서 이번에는 파워페로를 해봤습니다. 샌드버그의 파워페로는 타사의 파워페로보다 조금 진한 색상이 특징이에요. 보통 이거보다 좀 붉으스름하게 나오는데 샌드버그는 좀 더 약간 갈색에 가깝게, 그렇다고 로즈우드만큼 어둡지는 않은데, 그래서 딱 컬러에서 느껴지듯이 소리도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그 파워페로 쓰는 다른 회사 제품보다는 조금은 좀 침착한 톤이 조금 다운된 느낌인데, 그래서 파워페로 특유의 밝은 느낌보다는 로즈우드 쪽에 좀 더 치우친 듯한 캐릭터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픽업은 델라노 PMVC 픽업, JMVC 픽업이 각각 들어있고 자체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륨 블렌드 트래블 베이스, 패시브 때는 볼륨 블렌드 톤 똑같죠. 그러면 알루미늄 헤드머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게는 지금 그때 재보니까 3.6인가 7인가 나온 것 같은데, 이따가 요 자리, 우리가 새로 생긴 저울로 한번 재서 띡하는 화면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바로 소리 한번 들어볼 텐데요. 패시브에서 프론트 픽업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페달보드에서 지오 제트팬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펙터는 다 오프되어 있고요. 톤은 브라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브라이트는 딱히 뭐 트래블을 부스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케이블 랭스가 짧게 설정되는 이 자체에 들어있는 그런 톤 컷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얘기했던 프론트 픽업 패시브 톤의 슬랩 사운드입니다. 자, 프론트 슬랩 사운드 들어봤고 이번에 핑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제 중립 사운드의 슬랩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두 개 픽업이 중간에 있을 때는 뭐랄까, 여러분들 말하면 이게 뭔 소리야 싶기도 하지만 이게 또 나름 매력 있는 슬랩 사운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 쓰기 위해서 살짝 프론트로 기울인 이쪽 슬랩 사운드를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이미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이게 이단에서 포지션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뉘앙스 차이가 있죠. 다시 중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PJ 모델을 쓸 때, 샌드버그에서 VT죠. 이 모델을 쓸 때는 중립 포지션에서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제 입에 잘 붙는데요. 온수를 풀로 땡겨놓고 냉수를 살살 섞으면서 자기 몸에 목욕할 때 맞는 목욕물 온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오다가 이 톤이 좋은데? 라는 지점에서 멈춰서 그 톤을 중립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봤고 이제 중간에 다시 핑거 사운드도 들어볼게요. 여기서도 한번 앞쪽으로 살짝 기울인 핑거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엔 요 중간보다는 항상 좀 앞쪽으로 기울은 요쪽이 느낌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리어톤인데요. 아, 1절에 바로 메이플에서 4현 리뷰했었을 때 톤컷을 했었을 때 메이플이 약간 미들이 빠진다고 했었잖아요. 하이 미드 쪽이 좀 빠져서 그런지 되게 막하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한번 파워펠은 어떤지 컷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는 미들이 좀 더 하이 미들이 있는지 하이를 컷하고 남았을 때 레조넌스 걸리는 프리퀀시가 조금 있어서 그래도 뭔가 우리가 말하는 쪼가 있죠. 그래서 예, 요런 소리 낼 때 괜찮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촉촉한 멜로디 같은 거 치려고 할 때 괜찮겠죠. 뭐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니까 이제 이걸 쳐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촉촉한 거 칠 때 살짝 톤 깎고 멜로운 느낌을 해서 아마 이펙터에서 리버브 코러스 살짝 걸어서 내보내주면 멜랑콜리해지겠죠. 자, 이제 톤 컷된 리어 사운드까지 들어봤고 이제 액티브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도 다시 프론트부터 갈 텐데요. EQ를 조금씩 만지면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베이스를 부스트 시키고 싶다면 베이스를 부스트 시켜서 요런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한번 요렇게 해보세요. 베이스를 더 들리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톤 컷을 하이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GO에서 볼륨을 올려서 아 너무 많이 올라갔나? 한 이 정도? 예, 하이를 더 줄여서 이제 어쨌든 간에 베이스를 더 들리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하이를 줄이고 볼륨을 살짝 부스트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이가 빠져서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많아졌잖아요. 그 상태로 부스트 시키면 좀 더 부하지 않은 저음을 좀 더 얻게 되는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GO를 걸기도 했고요. 한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EQ에서 하이 중립 베이스를 부스트하고 베이스 부스트하고 이런 느낌하고 하이를 커트하고 이쪽에서 베이스가 늘어나는 양만큼의 증폭량을 그냥 준 다음에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번에는 EQ에서 하이와 베이스를 다 올려놓은 이제 V커브 상태의 프리디션 사운드, 슬랩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살짝 뭐 프리디션 사운드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정말 다른 소리죠. 그래서 트랩을 더 올리면 이렇게 되면 약간 뮤직맨 DNA가 약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잡아서 쓸 수도 있겠죠. 자, EQ는 계속 베이스와 트래블이 부스된 상태에서 중립으로 가게 되면요. 얇아지죠, 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살짝 프론트로 아까처럼 기울인 상태에서 다시 EQ를 잡을 것 같습니다. 하이를 오히려 줄이고 뭐 슬랩에서 요 정도 나오면 핑거에서도 대충 가늠이 되죠.
더 무난한 톤에 이렇게 가깝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VT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프레션 위주로 당연히 톤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잡고 쓰는데 아 뭔가 EQ는 이제 둘째 치고서도 저 이제 아쿠라 PJ 빈센트 모델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랄까 프레션을 기본적으로 아까 두고 맨 처음에 제가 패시브에서 맨 처음에 패시브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하이를 좀 프레션 픽업에 섞고 싶을 때 픽업에 요 뒤에 있는 사운드로 섞어가면서 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션 기반 사운드인데 조금 더 뭔가 피크나 아니면 드리스토션을 걸 때 하이가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PJ 모델을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샌드버그는 그 이외에도 되게 클린하게 부스트 되는 두 개의 EQ가 있으니까 부스트 컷이 다 되는 EQ가 있으니까 여러 상황에 좀 더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델은 라이딩 베이스에 지금 단 한 대 들어와 있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입 문의는 뭐 페이스북 메신저, 뭐 인스타그램 메신저, 혹은 이메일, 다양한 루트로, 그 다음에 샵에 방문하시고 전화 주시는 거 다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곡의 리뷰 영상을 하나 올릴 건데 따로요. 자미로카이의 코스믹걸. 옛날에 요거 치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대학교 때는. 그래서 옛날에 추억 곱씹으면서 한번 커버해 봤는데 커버할 때는 지오는 그대로 두고 아틀라스의 1276 모드 켜놓고 녹음했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 다음에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